환율, 환율이 계속 올라요. 185만 킵을 넘었대요. BNP 안에는. 저는 여기서 184만 킵까지 봤고요. 저는 182만 킵을 바꿨는데, 아시는 분은 184만 킵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BNP 안에는 글쎄 185만 킵을 넘어서 187만 킵을 찍었다고 합니다. 와. 환율이 갑자기 만 170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170만 킵에서 맞죠. 갑자기 이게 한 2주 됐나 3주 됐는가요? 아니 뭐 한 달 안 짜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치솟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덩달아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물가도. 사과 오늘 사과 미국 사과 제가 몇 개? 여덟 개 들은 거 한 봉다리에 센송 했어요. 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물가. 불과 제가 2주 전에 살 때만 해도 센능 했거든요. 11만 킵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센 했어요. 계속 물가가 팡팡팡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천 킵이에요.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물가 때문에 이런 거는 못 오르게 하는가 봐요. 비어라우하고. 비어라우나 이제 물이나 이런 거는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식당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신짬뽕에 짜장면이 9만 킵, 간짜장이 10만 킵. 아마 지금 환율 오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더 오를 것 같아요. 환율이 엄청 민감하잖아요.